네, 안녕하세요. 이번 오페라 마리아 스투아르다의 연출을 맡은 연출가 이회수입니다. 오페라 마리아 스투아르다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대영 제국의 기초를 닦은 여왕 엘리자베스 1세와 스코틀랜드의 여왕인 마리아 스투아르다, 메리 스튜어트의 일생과 삶을 다룬 오페라입니다. 외국에서도 사실 공연하기 굉장히 힘든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벨칸토 오페라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벨칸토 오페라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작품을 한국에서 이제 초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리아 스투아르다 역할을 맡은 소프라노 강혜명입니다. 대한민국 초연 오페라인 만큼 정말 보기 힘든 무대, 모든 스태프들과 출연진들이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꼭 여러분 오셔서 그 무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로베르토 레이체스터 역을 맡은 테너 신상근입니다. 우리 연출님께서 내면 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최대한 디테일한 연기를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자베타 역할을 맡은 소프라노 고현아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멜로디에 너무나 많은 것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절제도 해야 되고 아름다운 소리도 해야 되고 감정도 그 안에 또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정말 국가와 결혼한 여왕의 모습, 하지만 또 이렇게 한 남자를 사랑하는 또 이런 모습, 이 모습 같이 오페라에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여왕이기에 너무나 각자를 잘 이해하지만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관계란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는 엘리자베스를 선택했지만 왜 오페라는 마리아 스투아르다를 선택했는지 꼭 오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오페라 마리아 스투아르다 네이버 생중계 많은 시청 바랍니다.